가보가요. 자, 여기도 수장을 했어요. 지금 이 순이 수장이 잘 돼요. 자, 이렇게 순이 많으면 열매가 저 항상 제가 표현하죠. 아, 입줄기랑 꽃 열매는 경쟁관계라고. 입줄기가 많아지면 꽃은 열매는 안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다. 여기 있죠. 자, 집었어요. 집었고 너무 잘 크면 집는 게 낫죠. 어디 갔나. 순한테 찌면 열매가 사가요. 근데 따지 마세요. 안 따도 돼. 어차피 삭을 건 사가요. 그죠? 아, 여기 있네. 증거에 마음 따지 마요. 그냥 다 놔둬요. 그게 현명해요.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입니까? 아이고. 자, 항상 밸런스를 생각해서 흘러가세요. 아, 아시 엇갈이 두 분리 이런 개념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저기 있다. 노견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수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료를 팔아야 됩니다. 자, 농염피 얘가 뭐냐면, 자, 간수하는 인산이요. 자, 외상과 현금과 좀 다른데, 자, 현금을 도와주시면 이게 4+1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요건 이제 강한 밝은, 자, 밝은력이에요. 밝은력 얘도 똑같아요. 9+1. 자, 그리고 농연 아미노. 저는 아미노산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자, 안전하다 이런 느낌. 자, 5+1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자, 칼슘. 칼슘도 똑같아요. 4+1. 이게 pH가 낮은 칼슘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부분이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건 연면하는 거. 이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대유 4종 복합 비료를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분별로 다 있어요. 근데 4-는 아직 재고가 없어요. 자, 그리고 9-, 12, 15 이렇게 쭉쭉쭉 수정해놓고 나서는 제가 질소를 좀 권합니다. 왜? 열매랑 순이랑 뿌리랑 다 같이 키워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대유 더블 마가텟, 요거는 고토입니다. 고토 얘도 하기는 5+1을 해요. 자, 그리고 피슬림, 얘는 연면용 인산인데 요거를 하면은 신초를 좀 더 얇게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권합니다. 얘도 가격이 6만원인데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호토, 얘는 이제 다들 아시죠? 미랑누서. 얘는 4+1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 요거는 좀 더 생리상인을 잡아준 느낌, 그런 쪽으로 좀 권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사용하는 시기는 아니죠. 일단 필요적인 부분은 제가 다양하게 다 취급을 하니까, 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자, 어디든 제가 다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한번 보고 갑시다. 아이고, 여기가 뭐 질퍽질퍽하네요. 아, 2, 4, 6, 8, 10 10마디인데 10마디 굵죠? 자, 몸띠는 뭐 괜찮은데 신초가 굵으면 문제가 돼요. 찝었고. 또 같은 얘기예요. 한 단에 뜨거우면 천장 여세요. 자, 2, 4, 2, 4 한두 마디 더 순을 칠라나? 아니면 그대로 달아붙일라나? 한두 마디 더 올려야 되겠죠. 자, 스탑. 자, 26%에 EC가 1.2 나오죠. 1.2. 자, EC가 EC만 봐도 토양의 수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pH 6. 지온도 한번 볼까? 자, 자, 1분 기다렸는데, 지온은 20도래요. 20도. 자, 20도면, 생장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됐고, 자, 일단 쓰다. 멀칭 비누가, 자, 흑색 쪽이죠. 봅시다. 여기도 열매가 있다. 열매 안녕. 으차. 확 안 굳으면 나중에 얼추는 돌아옵니다. 요리 있다가도 이 끝에가 굳었으면 안 들어오는데,
안 굳었으면 돌아와요. 아직 클 날이 더 있으니까. 그죠?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얼마나 이뻐요. 난 이때가 정말 이뻐. 자, 여가 음지? 양지? 우차. 항상 신초의 굵기를 봐야 되고 순의 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농가에서 수정했는 열매가 막 꺾이죠. 아야도 아직 안 집었네. 대단하시다. 대단하세요. 자, 항상 위에서 봤을 때 공간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안 집고 간다. 그래요. 하면 숙기는 빨라요. 그 장점도 있어. 근데 너무 잘 크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자, 대가리는 얇아진다. 자, 한번 더 잡고 갑시다. 아미노산에 농염피를 한번 더 잡고 그 다음부터 질소를 떠밀면 될 겁니다. 됐다. 빨리 캐치하고 판단하세요. 신기하죠? 벌써는 아니지. 이미 이분도 빠른 케이스는 맞는데 이분보다 더 빠른 분들은, 그분들은 지금 열매가 순이랑 아직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자, 너무 굵다 그러면 피슬림을 위로 치세요. 이럴 때 피슬림을 치는 거예요. 자, 모든 건 그 쓰임이 있는 거니까. 자, 참고하세요. 또 봅시다. 와우, 여기가 일곱 번째 농가예요. 일곱 번째. 자, 앞으로 여덟 군데 더 갑니다. 안 집었네. 안 집었네. 정식이 유추해봐요. 뭐냐, 요는 쳤고 요는 아직 안 쳤네. 자, 2, 4, 6, 8, 10, 12, 14, 16, 15, 16마디 정식을 언제 했을까요? 유출을 해보세요. 온도에 따라 생장 속도가 달라져요. 오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던데, 왜 내 밭에 잎은 커요? 라고. 습이 높으니까. 습이. 자, 얘도 습이고, 이 터널 안에 있는 것도 습이고, 모든 건 습이에요. 자, 짧게 자주 주는 집은, 습이 좀 더 낮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 이게 좀 다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곁가지의 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저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제가 이렇게 스캔하면서도 병이 있나 없나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흐름을 또 유추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자, 쭉쭉쭉 하다 위에는 가시뽕잎이 뭐냐? 이거예요. 둥근 잎이 이렇게 점점점 끝이 각이지면서 여는 완벽하게 각이지잖아. 이걸 보고 이제 가시뽕잎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기하죠? 그런 느낌. 자, 일단은 좀 더 흘러가 봐야 돼. 그래야 판단이 돼요. 자, 다음 뭐 물 줄 일 있으면 아미노산에 인산을 주면 좀 더 더 제 꽃이 좀 더 더 이뻐질 겁니다. 지금 꽃이 그렇게 써 이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참고하시고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이제 맥을 짚어 내세요.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모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